검찰이 지난 2019년 이재명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의 목적이 무죄를 받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라면서 1년 내지 2년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지난 16일 이재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에서 24일 김진성이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 김진성은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재명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사건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위증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위증교사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며 다만 보통 위증죄의 경우 실제 판사가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2023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 형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특별 양형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고 있어서 가중 요소가 인정이 되면 징역 10개월에서 3년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법원에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본다면 엄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형 선고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건들이 있으니 이 건에서 법정 구속은 안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소정 변호사는 위증교사의 계기나 목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무죄 선고까지 받았다면 이는 사법질서 및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라며 실형 1년 내지 2년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위증죄 자체가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 또 적극적으로 교사한 점 그로 인해 관련 사건이 무죄 확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비추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며 양형도에 따라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국회의원,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 신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또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안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법원을 속여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까지 된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좋게 보거나 무작정 봐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증죄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음 선고에도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집류는 너무 봐주기 판결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건 변호사는 위증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타사건 유무죄에 대해 영향을 미친 점, 사회적으로 중요 관심사였던 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형이 중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가 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굽신굽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목이 맨 채 절절함을 담아 호소했는데 재판장님이 제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방어권만 행사하게 해달라는 등 이재명이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유창훈 판사의 판단에 걸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되도 않는 짓거리를 해댄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는데 영장심사에서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검찰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낸 편지와 스마트폰 비용 등 도지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방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후 진술 전까지는 논리에서 검찰이 밀린다는 인상을 받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보여준 호소가 영장 기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에서도 이재명이는 법정에서 공손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6일 재판에서는 재판장에게 건강 문제를 많이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너무 길게 말하면 재판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자신을 어항 속 금붕어에 비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재명이는 개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4일 중 3일을 수사와 감사,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때부터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에게 절대 문제 생기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재명이의 내곤 양면 전략은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는데 친형코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문제로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픈 기숙사 프레임을 꺼낸 게 대표적입니다. 이재명이는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코 이재선 씨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이재명이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2020년 10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재명의 진술 전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특유의 화법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재명이 법정에서 쓰는 비유나 화법은 재판장보다 여론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검찰과 달리 이재명의 발언이 더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압적이거나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태도나 발언이 공손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는데 이재명이가 제 아무리 법정에서 눈물의 똥꼬쇼를 한다고 한듯 그 죄가 가벼이 처벌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이 인간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교묘한 인물인지 지난 6개월 전에 얼굴, 말, 행동을 현재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에 약하다는 정서를 이용해서 측은하고 애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 강교함과 부정직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친족에게 쌍욕을 해대고 동고동락을 같이 한 부하 직원들의 죽음엔 다오는 우리나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놀러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 특히나 이 칭다오 맥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도 칭다오 맥주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러나 이 칭다오 맥주 이 효모 이 생산 공장에서 오줌을 누는 영상이 폭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지의 홍성신문 등 매체가 보도한 건데 지난 19일 날 이 웨이보에서 산둔동 핑두시 칭다오 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메가 보관소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 장면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중국인들이 그렇잖아도 이 음식에 너무나 더럽게 하고 있고 과거에는 김치를 만드는 그 영상에도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몸을 위에 위통을 벗고 들어가서 거기 마구 이렇게 치대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걸 보고 중국에도 김치도 먹지만 우리나라도 김치를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식당에 가면 우리는 중국 김치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소비자가 있는 칭다오 공장에서 여기에서 맥주 원료인 메가 보관소 여기 오줌을 누는 장면이 보여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경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메가 보관소 여기 들어가서 이 남성은 여기 자기 얼굴 높이만 키 높이만큼 되는 여기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 중국인들의 위생관리 다시 한 번 더 도마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심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관련 해시태그는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고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칭따오 맥주의 허술한 제품 관리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면서 회사 이미지 손상은 물론 판매 감소 등의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공정 측은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질이 나빠져서 영상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작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영상 조작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조작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 과거에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꽃게가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그 수입한 꽃게 보니까 그 안에다가 납을 집어넣었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하여튼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을 관할하는 핑도시 시장 감독 관리관은 자, 이 조사국 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히고, 관련 공장의 모든 원련을 봉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칭따오시의 형급 시인 풍두에 있는 칭따오 3공장은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75만 킬로리터였던 연간 맥주 생산량을 지난해 120만 킬로리터로 늘려서 세계적인 규모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 하나, 이런 장면 하나가 탁 결정타를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중국인들이 위생관념이 약하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다가 지금 먹는 음식이니까 더욱더 민감해서 직격적인 타격이 올 거로 보입니다. 1903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이 칭따오에 독일인과 영국인이 설립한 칭따오 맥주는 세화와 옌징, 하얼빈 맥주와 함께 중국 4대 맥주를 꼽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미디언 정상훈 씨가 양꼬치엔 칭따오라는 말을 유행시켜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중국에서는 2008년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했던 분유가 유통돼서 적어도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피해를 보는 멜라민 파동을 겪은 바 있고, 2020년들은 수천의 유명 허거 음식점이 손님이 먹다 남은 허거와 잔반을 모은 뒤 이 조미료 등을 첨가해서 끓인 일명이 구정물 사용 식용유 추출을 추출했고 재사용하다가 또 적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점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의 먹거리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자, 이 중국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나라는 엄청 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인도가 앞섰다고 하니까 인도 다음에 큰데, 면적도 굉장히 큰 나라지만, 그러나 의식 수준이 아직도 후진국이다, 후진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G2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 총생산량을 보면은 이제 언제 있으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게 국제 규범, 스탠다드, 뭐 이런 소비자들의 의식, 생산하는 관련 시설, 이런 걸 따져보면 아직도 중국은 저후진 사회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중국, 친중파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 맥주 관련해서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가 있고, 중국의 칭따오 맥주가 있는데, 중국의 칭따오 맥주를 많이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일을 외치면서 친중을 외치는 사람들, 그 친중 반일 또는 이 친일 반중,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서로 내치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중국의 맥주 만드는 공장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들, 김치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지고 치대고 있는 장면들, 뭐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아주 얼마나 미개한 나라인가를 잘 알 수가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반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을 칭송하던 세력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봉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큰 봉우리에 붙어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온갖 굴종적인 태도를 다했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복적 조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혼밥도 당하고, 자, 이게 사드 배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할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중국이 한영도 풀고 여기에 관광객도 많이 지금 풀어놓고 있어서 한국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런 중국,
중국의 실체를 잘 알면 우리나라가 그저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대하는 나라, 과거의 조선시대의 명나라를 섬기던 나라, 그런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됐다. 중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자 이런 것부터 없애고 그 안에 이런 규범